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사상 최초 신개념 2열 버라이어티 해외선물 투자 중개쇼 해외선물의 신의 MC 김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개그맨 김아주입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트레이더들의 매매 상황을 신속하게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선물의 신은 서울경제TV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 속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TV, 유튜브, 네. 페이스북, 에브리온TV를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TV 캐스트와 곰TV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매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외 선물의 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금에 대해서는 지금 1200달러에 대한 지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10시경을 지난 이후에 골드가 1200달러를 깨졌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점이요. 이 1188달러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 시세는 1195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짙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7.52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 1.06을 깼습니다.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564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 어제와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시세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내구재 수주가 지금 10월치에 나서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1.5%였는데 발표치가 4.8%로 상당히 늘은 그런 주문 급증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오늘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신동국 해설위원,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동국 해설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국 해설위원님, 금이 드디어 1200달러를 깨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깨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요? 일단 저희가 그 해외 선물의 신 지금 4주째 조별 리그전 하는데 이제 마지막 4쿼터 한 2, 3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 3분 정도 남으면 농구도 우리가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조금 루즈해지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트레이더 분들은 이제 그런 매매가 조금 더 소감을 보이고 있고요. 그 MC께서 물어보신 금을 놓고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오늘 뭐 경제 지표도 잘 나와서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는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제가 어제 방송 중에 101.486에 대한 그 어떤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어제 방송 중에는 못했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사실은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은 당연히 원자재로서만 지금 작용을 합니다. 왜 원자재로만 작용을 하느냐? 금은 일반적으로 네. 원자재와 안전자산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현재 빅스라는 이 위험지표에 대한 이 빅스가 또 최저치입니다. 뭐 오늘 이제 방송 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빅스가 워낙 최저점이니까 뭐 위험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금이 1200이 무너졌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1200달러다. 이런 소위 빅피겨, 큰 숫자가 또 무너지면 이게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시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해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내구재 지금 주문이 급증을 하면서 이게 곧 기업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뭐 그런 지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세와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네. 적당히 올라갔으면 사실 영향이 없을 텐데 네. 이제 좀 최대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내구재 주문, 그럼 내구재 주문 도대체 뭔 얘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거나 글로벌 투자 이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국내 지표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구재 주문 같은 거는 따로 특별히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이 내구재 주문 간단합니다. 내구재 주문이란 이 내구, 그러니까
오래될 설비들에 대한 주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비들 투자에 대한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물건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팔리고 있는 게 재고가 줄면서 재고가 줄게 되면 설비 투자를 더해서 이거를 더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내구재를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자동차, 네. TV 뭐 이런 건데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들인데 생산되고 소비되는 제품들인데 그만큼 미국 소비가 좀 괜찮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사상누각이라는 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사상누각에 쌓여서 올라간 경제는 아니다. 사상누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청와대가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얘기이긴 하겠지만 여튼 미국 경제는 지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반증하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 12월에 확실하게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탄력받을 확률이 더 높고 그다음 원자재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고 다만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아직 OPE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반대로 원자재 중에 이런 개별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품들은 좀 하락하는 그리고 상대통화들, 달러에 대비한 상대통화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주 정말 깔끔한 해설이셨습니다. 분석이셨는데 자 내구재 주문이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지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네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은 정말 확정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졌고 이에 달러 인덱스는 높아져가고 반대로 다른 나라 통화, 그 반대 통화는 내려가는, 원자재도 내려가는 그런 경제 상황이다라는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고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조금 더 자세한 어떤 걸 알아볼까요? 시황이요. 주요 네. 시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박혜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선물의 신시황센터 박혜리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200선을 돌파했고요. 다우지수 산업평균 지수도 19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규장 시황을 예고하는 지수 선물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했던 증시가 24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다소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목해야 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가 지난주 유로달러 선물시장에서 미국 단기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2조 1천억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2014년의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물가상승 기대를 높이고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빠르게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석유협회 API는 현지 시간 22일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요. 원유 재고는 130만 배럴 감소해 4주 연속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재고는 270만 배럴 증가했는데요. 휘발유 재고가 늘고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정유회사들이 유지 보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시장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세가 주춤해도 달러화 강세를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켓워치는 장기적인 달러화 강세는 증시 급락의 변수로 간수되었지만 언제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며 강달러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증시 상승을 막는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금융정보제공업체 IHS 마켓이 유로존의 11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예비치가 54.1을 기록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예상치인 53.4를 상회했습니다. 11월 유로존의 제조업 PMI 예비치는 53.7로 전월 수치와 예상치인 53.5를 상회했고요.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4.1을 기록해 예상치 53과 전월 52.8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마켓의 전문가인 크리스 윌리엄스는 이는 완만한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유럽 중앙은행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주요 경제 지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23일 11시 45분에는 정보 제공 업체인 마킷이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를 발표합니다. 50일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이 지수는 전월에는 53.4로 집계돼서 시장이 확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간 24일 자정에는 미국 상무부가 10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를 공개합니다. 9월에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1% 증가했는데요. 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 12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은 67만 배럴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 2시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주간 천연가스 재고를 공개합니다. 직전 수치는 300억 입방피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요 경제지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박혜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리 캐스터. 네, 이렇게 실시간 시황과 지표 그리고 주요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A조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잖아요. 네. 16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인데 그 전까지 종합 승점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별 종합 승점 보여주세요. 자, 먼저 A조 종합 승점 순위 확인합니다. 1위는요, 역시 리치 트레이더가 우월한 점수로 148점을 기록을 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2위는 기계달인 트레이더 101점을 기록을 했고요. 3위는 강인 트레이더 94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B조의 종합 승점 순위 알아봅니다. 자, 1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11점인데요. 아, 그리고 이어서 박진서 트레이더가 지금 몇 점인가요? 107점으로 지금 뒤쫓고 있네요. 네. 3위는 맥스 트레이더가 87점인데 오늘 B조 경기잖아요. 어떻게 순위가 또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C조의 종합 승점 순위 확인합니다. 1위 외환영웅 공격형 트레이더가 112점을 기록을 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2위는 수지 트레이더네요. 98점입니다. 3위 초심대로 트레이더 85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에 경기했던 D조의 네. 종합 승점 한번 볼까요? 골든러트 트레이더가 118점, 또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117점, 박노즈 트레이더가 112점. 이건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네, 같아요. 네, 막판까지 꾸준하게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D조까지 종합 승점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레이더 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강연회, 무료 특별 강연회 네.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박노즈, 황금노버 트레이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며칠인가요? 26일이죠. 26일. 이번 주 토요일. 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여의도 신송센터 빌딩 14층. KR선물 강연회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요. 3153-258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있죠? 주가 네. 또 있습니다. 어떤 네. 트레이더죠? 다다음 주 토요일 12월 네. 3일에는요. 우리 리치 트레이더가 우리라고 했나요 제가?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리치 네. 트레이더님이 강연회를 준비했는데요. 원포인트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똑같이 여의도 신송센터 빌딩 14층 KR선물 강연회장에서 2시부터 5시까지 네.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023153-2580으로 접수 주시고요. 네. 공짜죠? 무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 1 이렇게 지켜보셨던 분들 20 고수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방송만 보시고 아, 저 자리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시즌 2 예선전을 진행하는데요. 11월 21일 어제부터 오늘도 지금 준비 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죠. 그렇죠.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역시 023153-2580으로 접수 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연락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주 트레이더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매매 내역과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배너 눌러주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의신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잠시 훑어주실까요? 네. 네. 일단 뭐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누적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시 트레이더가 전체 손익을 좀 더 늘리면서 2위와 격차를 좀 많이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리치 트레이더 혼자 나 혼자 1등이야 라는 거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반면에 2위, 3위, 4위, 5위 트레이더 중에 2위 트레이더 황금융어 트레이더가 이제 잠시 좀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황금융어 트레이더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컨디션 올라오면 충분히 2, 3만 달러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4주가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3위 외환용 트레이더 공격형, 4위 외환용 트레이더 안정형. 이분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두 개 합쳐서 하시지. 그러면은 한 2만 달러로 지금 수익이 좀 네. 이상 2위를 위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 따로따로 해도 그래도 3, 4위. 예, 상당히 좋은 안정적인 트레이딩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오늘까지도 박노진 대표 트레이더 오늘 또 수익이거든요. 그럼 지금 16거래일째 지금 수익인데 상당합니다. 예, 박노진 대표 트레이더 16거래일 연속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티끌모아 태산 예, 이 점점 이 수익이 쌓이니까 어느덧 지금 4천 달러가 넘어간 수익입니다. 이 수익을 수익 내역을 보실 수 있고 이 수익 내역은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꼭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틀리그 보시면은 승점들이 있는데 뭐 이건 아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뭐 딱히 제가 소개를 추가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데일리 보시면 오늘 하루에 누가 얼마나 벌었냐인데 이게 전일 거래일 기준이고 현재 오늘은 밑에 써졌거든요. 네. 기단의 위액 트레이더가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천 달러의 수익, 오늘은 7천 달러의 손실. 네,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네. 리시 트레이더는 2천 달러의 수익, 오늘은 500달러의 수익. 그리고 기다리는 어제 1800달러. 이게 5개월 한산이라서요. 네네. 1800달러 수익, 그 다음에 당일 손익은 448달러 수익.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고 네. 주간 동안은 얼마나 벌었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주간, 일간, 월간, 누적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간을 보셔도 이렇게 기다림 예약 트레이더가 주간에는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종목별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통화에서는 여전히 곤드로트 트레이더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역시 수지 트레이더가 강하네요.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는 외환에 강하지 않고 에너지에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내추럴가스 상당히 취미를 들이셔가지고 내추럴가스에 좀 맛을 들이셔가지고 상당히 좀 외환용 트레이더가 공격형 안정형 두 개다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반면 채권은 역시 초심대로 트레이더밖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고 금속은 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황금융어 트레이더, 박진서 트레이더, 기다림약 트레이더 이렇게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살펴봤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비주 트레이더들, 어떤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배틀리그 그룹 B조의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레이더는요, 박진서 트레이더 준비하고 있네요. 예, 그 박진서 트레이더는 매우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잘 하고요. 오늘도 구리하고 파운드화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6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판단한 건지 방송 중에 추가적인 매매를 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터닝포인트 트레이더입니다. 예, 그 순일대의 단점이죠. 예, 순위가 어느 정도 갈리면 매매 의지가 꺾이는 터닝포인트 트레이더도 아마 거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입니다. 자, 맥스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네요. 예, 그 맥스 트레이더는 이제 주로 금하고 원유를 매매를 했고요. 네. 역시 오늘 좀 매매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아까 제가 3위를 기억을 하는데 좀 점수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맞습니다. 좀 적극적인 참여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도승지 트레이더입니다. 네, 도승지 트레이더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승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승점을 모두 다 1등을 한다 그래도 2위까지 들어가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매매가 거의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트레이더는요,
황금 연모 트레이더입니다. 예, 황금 연모 트레이더는 뭐 트레이더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매매시고요. 오늘도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지켜보죠. 네, 다음은 불사라 트레이더입니다. 네, 불사라 트레이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익금 가지고는 역전하기 힘든 상황인데, 불사라 트레이더도 중간에 그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매매에 참여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매매가 적어져서 승점이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트레이더 소개합니다. 본 시스템 오일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시스템 오일 트레이더는 뭐 말 그대로 오일, 그 원유를 매매하는 트레이더고요. 오늘은 이제 방송을 위해서 한 계약을 이미 매매를 했고요. 추가적인 매매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조의 트레이더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비조 트레이더들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어떤 수익금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배틀리그 시작합니다. 네, 배틀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비조의 트레이더들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진서 트레이더의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죠. 자, 네.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포지션과 이전 매매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박진서 트레이더는요. 네네.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리하고 원유를 매매를 했고 네. 현재는 미 국채 5년물을 두 계약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미 국채 5년물이요? 예, 미 국채요. 지금 뭐 차트로 봐서는 여기는 지금 금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네. 포지션은 지금 국채를 두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란 가격이 118.09가 아니고요. 이제 이게 가격 자체가 이제 118 어퍼스트로피 09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2지법. 예, 그래서 그런 가격에 매매를 했고요. 뭐 현재는 뭐 가격이 뭐 그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종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두 시간 동안 어떤 수익 결과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드의 화면 지켜보겠습니다. 터닝 포인트의 화면 나와주세요. 자, 터닝 포인트 트레이더인데 오늘 좀 거래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거래가 뭐 없지 않을까가 아니라 거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이미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터닝포인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차트의 시그널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에서 또 유용한 이 시그널들을 보고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원유 지금 차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모든 게 원유 차트인가요? 예, 네, 오일은 내 인생 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아, 차트가 네. 되게 작품 같아요. 네, 지금 아트 그림 같은 저런 걸 보고 하고요. 이제 약간 미인 차트라고 하죠. 자세히 이쁜 차트. 네, 알겠습니다. 터닝포인트 트레이더 화면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맥스 트레이더의 화면 현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뭐 맥스 트레이더도 이제 오늘 사실 매매는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금하고 원유를 매매를 했었고요. 지금 네. 차트로 봐서는 S&P가 있고 유로화가 있고요. 네, 원유하고 금하고 네 개의 차트를 좀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맥스 트레이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승점을 일단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지금 2위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게 이제 자바자바 시스템, 맥스 트레이더 네. 자바자바 시스템인데 저 시스템이 사실 지금 오늘 시그널도 사실 좋지 않은 모습, 매매 안 하길 참 잘한 날. 네, 이런 날입니다. 왜냐면 시그널 자체가 이제 네. 매수가 떴는데 그 매수가 좀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을 오늘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매매해야 될 타이밍이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맥스 트레이더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매매를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스 트레이더 이후에도 매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승지 트레이더 화면 확인하시죠. 도승지 트레이더는 저희 배틀에 참여한 이후에 원유를 12계약을 매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 사실 제 매매 참여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어서 어떤 뭐 매매에 대한 분석은 좀 네. 하기 쉽지 않고요. 여기 보이는 차트도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원유 차트고요. 왼쪽 위에 있는 차트만
유로화 차트가 있습니다. 네. 자, 도승지 트레이더는 지금 현재 뭐 김정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도승지 트레이더 역시 마찬가지로 뭐 매매가 지금 물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수익 한다 그래서 역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승지 트레이더도 역시 매매 참여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5일 위주로 이제 전략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30분, 60분 봉 보시면은 왼쪽 상단 보시면 60분 봉, 30분 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하얀 파란 영역, 그러니까 하늘색 파란 영역에 들어서면은 좀 매도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트에 대한 시그널을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승지 트레이더의 화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도 지켜보시죠. 화면 띄워주세요.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입니다. 아, 지금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이전 네. 매매상 어떻게 되나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이제 원유하고 골드를 주로 네네. 매매하고 있고요. 현재는 원유 3계약 매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 시작하고 또 방송을 위해서 네. 매매를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매매창 보니까 매수 포지션이 들어갔는데요. 네, 47.64달러에 3계약을 매수를 했고요. 네. 지금 원유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어서 이후에도 매수 시점 올라가는 시점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김중철 해설위원님. 네. 네, 근데 원유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최근에 그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좀 있는데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포지션으로는 상당히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잡지 않았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이 방송 시간 내에 상당히 좀 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오늘 하필 또 5일 재고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노림수가 약간 들어가 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 5일에 대해서 원유에 대해서 47.64달러의 매수 포지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불사라 트레이더 화면 지켜보시죠. 화면 띄워주세요. 예, 뭐 불사라 트레이더도 최근에 매매가 많지는 않았고요. 네네. 원유 매매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화면은 원유 차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금, 오른쪽엔 역시 또 원유 차트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불사라 이렇게 써있네요. 불사라 트레이더 보시면은 그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이게 골드인데요. 이 차트에 대해 이해를 좀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 그러니까 가운데 차트 보시면은 맨 왼쪽이 약간 빨간색 네. 영역이 있고 다시 또 파란색 영역이 네.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이 잠시 있고 쭉 파란색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매수 영역 그리고 파란색이 매도 영역 그리고 빨간색이 다시 매수 영역 파란색이 매도 영역인데 현재 매도 영역에서 쭉 이어가는 모습 이게 지금 현재 데일리로 지금 좀 봉 자체가 지금 3분봉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좀 유력한 좀 시그널이지 않나 그러니까 현재 하늘색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계속 매도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온 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불사라 트레이더가 최근에 이제 가정사적인 일이 있어서 트레이드를 못하기 때문에 좀 시스템은 잘 나왔는데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골드가 좀 아쉽네요. 제가 네. 매도를 했으면 큰 수익이 났을 텐데. 개인적으로 불사라 트레이더가 시즌2에 다시 한번 나와서 뭐 실력 발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트레이더죠. 본 시스템 오일 트레이더의 화면 띄워주세요. 자, 본 시스템 트레이더의 화면인데요. 오늘은 5일이겠죠? 네, 오늘은 두 계약을 매매를 했고요. 네. 현재는 포지션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5일을 이제 매매를 했는데 현재 5일 매매가 좀 성적은 좋진 않고요. 네. 한 100달러 정도 마이너스 내고 큰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 지금 트레이더 자체가 이게 자동 인공지능 시스템을 손봤는데 오늘 또 손실나면 또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가적으로 좀 시그널이 나오면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매매가 좀 있는 트레이딩으로 좀 바꿨다고 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켜볼만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지금 시스템 자체가 현재 어떤 시그널인지 좀 잘, 자세히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스템을 띄워놓진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본 시스템 5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2부까지도 또 어떻게 매매 상황이 변화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더들 만나보는 동안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크루드오일, 오늘은 원유 재고 건수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크루드오일, 원유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와, 47.67달러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선에서 이 저항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줄지에 대한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오늘 뭐 재고 발표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재고가 또
상당히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예상치보다 더 적으면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예상치나 뭐 비슷하거나 약간 많으면 오히려 조금 하락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 자체도요 원유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그런 시도를 테스트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11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골드에 대해서도 이 선에 대해서 돌파 가능하다면은 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김정철 해설위원님 골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골드 최근 하락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는데요. 지금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저점이 어딘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점은 현재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저점을 내가 잡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점은 누가 잡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남이 잡습니다. 남이 잡아주는 거지 내가 잡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점은 내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잡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3분봉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한번 지금 이게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봉이 다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쌍바닥 후에 횡보하는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횡보한 다음에 추가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구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골드 오늘 골드의 날인데 본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또 얘기드리지만 본 시스템은 날짜를 정말 잘 못 고른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골드 좋은 날은 오일하고 오일 좋은 날은 항상 골드가 하고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히려 골드보다는 원유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개장 이후에 지금 우리가 주요적으로 짚어봐야 할 원유와 골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개장을 바로 앞두고 있나요? 네, 지금 현지 시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지금 2200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시 개장 이후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뉴욕 증시도 개장을 시작을 하겠고요. 뉴욕 증시 개장 만나봅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가 이렇게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금 반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195선에서 돌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유로 FX는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관건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동국 해설위원님. 예, 일단 그 S&P는요. 뭐 2200 수준에서 이제 등락을 보일 거로 보이고요. 네. 전산장에서 보였던 최고치가 2203.50입니다. 네. 결국 이 장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위로 갈 때는 2203을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경제지표 좋아가지고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건 누구나가 다 맞습니다. 예상하는 일입니다. 뭐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금리 인상도 앞두고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네. 많이 밑으로 하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위아래 10포인트 이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골드와 원유는 재고가 있으니까 따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골드하고 그다음에 유로화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늘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1.791까지 오늘 올라갔었고요. 이것이 이제 101.486이라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혹시 네. 뭐 제 화면을 좀 잡을 수가 있으면 제가 그 달러 인덱스를 이제 켜놨습니다. 화면을. 이게 1분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쫙쫙 올라가네요. 결국 이 791이라는 이 수치가 지난 금요일에 보였던 뭐 101.486 이 숫자를 결국 뚫고 올라온 겁니다. 네네. 근데 뭐 우리가 계속 기대와 희망으로 올라가는 장이 갑자기 여기서 막 1% 2%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고점을 하루 뚫고 약간 움직이다가 하루도 조용하고 그 다음 하루 또 뚫고 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갑자기 103까지 간다. 하루 만에 이런 네.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아주 특별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락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1% 이내에서의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도 계속 힘없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금은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말고요. 또 이제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요. 공포 지수죠. 예, 공포 지수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켜놓은 게 12.50입니다.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22를 봤었습니다, 숫자를. 맞아요. 지금 12.50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제 이 차트가 6개월 차트입니다, 6개월. 6개월 차트인데 우리가 뭐 굳이 어떤 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딱 보는 순간 바닥 수준이네. 네. 얘가 특별히 올라가고 있지 않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 지수가 바닥에 있고 달러화는 강세가 있고 그럼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힘은 없고 원자재로서만 남아있습니다. 결국 1200이 무너졌지만 12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할 요인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금리 인상 이외에는 뭐 중국이 됐든 다른 데 중앙은행이 금을 대량 매입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 또 뭐 대단한 금광이 뭐 발견됐어 또는 금광이 이제 못 쓰게 됐어 이런 정도의 큰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금은 강세로 반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달러 인덱스 101.486 고점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101.792를 찍고 현재 상황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신동국 해설위원님이 월등한 상승 요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락할 요인이 없어서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올라갈 요인이 없고 이제는 원자재로서만의 의미만 있다 라는 그런 분석까지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달러 인덱스에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래야 트럼프 당선인이 힘을 받겠죠. 근데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밖에서. 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용인하고 싶지만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분명히. 그리고 나중에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고 지금 당장 뭐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고 해서 달러가 올라가는 이 반영이 무한정 계속 이 공식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미국이 아까 지금 박혜리 캐스터가 얘기했던 바로는 미국 경제가 달러 강세로 해서 영향을 당분간은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유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안 좋아집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자국 수출이 안 될 거니까요. 왜 자국 수출품이 가격이 비쌀 거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게끔 하겠다는 건데 머리에 총 맞지 않는 과연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일할까요? 수출이 안 될 건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 달러 인덱스 이 정도 왔으면 정말 많이 왔다. 그럼 12월 들어가면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블랙프라이데이가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네. 만약 블랙프라이데이에서 기대치가 조금만 꺾여버리면 바로 지금 달러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빅스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5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상황이 5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은 행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다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던 48달러 라인 걸치고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네네. 오일을 추가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내년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네. 오일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네요. 트레이더가 지금 수익을 네. 내고 있죠. 근데 지금 오일이 네. 오르는 것도 네. 사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오일 상승이잖아요. 근데 오일 상승인데 오일 상승한 것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꺾이면 어차피 또 오일 가격은 오르는 걸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정책 자체가 석유를 많이 지금 생산하겠다. 공급과잉을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내년 목표거든요. 내년 목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원유 가격은 또다시 40달러 초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셰일 오일 업체들은 다시 오일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전 세계 공급과잉 물량이 나오다 보면 감산만으로는 분명히 지켜지지 않는 이슈가 있다. 지금 당장 OPEC 회의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지금이 고점이다. 이 이상의 고점은 조금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신동국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르고요. 일단은 네. 그 이제 달러 인덱스 좀 길게 얘기되니까 네. 원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유는 그 낮에 API 재고 API에서 나온 원유 재고가 감소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거 EIA도 좀 감소가 아닐까? 라는 기대 때문에 상승 시도를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원유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네. 이제 달러 인덱스는 사실 김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에서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한 달 이내라든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MC께서, 우리 김 의원 MC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니저예요. 그럼 어느 나라에 자산을 사겠어요? 가장 좋은 자산을 사야 되겠죠. 지금은 가장 그나마 경기가 좋은 게 네. 미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고 하면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또 잘은 모르지만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추세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취임도 하기 전에 갑자기 예전에 공약 내놨던 것 중에 위험한 요인을 내가 죽어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가 뭐 급등하지는 않지만 살금살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연관된 오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조의 트레이더들 현재 상황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먼저 박진서 트레이더의 화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박진서 트레이더 지금 이전과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좀 예, 확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박진서 네. 트레이더는 지금 그 국채 5년물을 예, 4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지 2계약이었는데 조금 늘렸고요. 뭐 손익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상 중에 어떤 뭐 이 손익이 크게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현재 박진서 트레이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박진서 트레이더 어차피 채권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떨어진 칼날을 쉽게 잡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트레이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뭐 추가적인 트레이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박진서 트레이더 역시 오늘 크게 욕심내지 않고 채권 부분에 자기도 이름 하나 올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트레이딩 하는 것 같거든요. 약간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 기대 부분이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방향을 바꾸면 진행 트레이딩을 따라하는 그 차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방향을 변곡을 잡아서 진행하는 거는 좀 좋은 트레이딩은 아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다만 박진서 트레이더가 네. 상당히 용감하고 전사심장 가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변곡점이 일어나면 뭐 제가 뭐 그런 틀린 거죠. 다만 저한테는 네.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네. 박진서 트레이더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트레이딩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박진서 트레이더답게 트레이딩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진서 트레이더가 매매를 하고 있는 네. 게 채권 5년물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제 화면을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채권 5년물 월봉을 잡아놨습니다. 월봉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뭐 크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은 크게 하락을 해 있고요. 그 여기 이 가격이 저기 옆으로 보면 계속 이 저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느닷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 뭐 오늘 하루 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포지션을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매수 포지션도 크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에 대한 기대는 계속 커질 수 있지만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쁜 포지션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의 화면 현재 상황까지 지켜봤고요. 자, 이어서 어떤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죠? 황금연못 트레이더 한번 볼까요? 네, 화면 띄워주세요.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화면인데 조금 전에 초반에는 지금 원유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이셨는데 바뀌었어요. 매도 포지션으로 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매를 시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그 포지션은 없고요. 네. 청산을 하신 것 같고요. 아, 청산이 예, 됐나요? 청산을 그 아마 차트로 봐서는 이제 아마 그 매도 신호가 나와서 청산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특징이 네. 뭐 포지션을 갖고 길게 가져가는다기보다는 짧게 짧게 저렇게 반복적인 매매를 보통 많이 하십니다. 뭐 물론 종종 또 길게 가져가시는 포지션도 있지만 네. 짧게 짧게 매매를 하시고 있어서 아마 지금도 청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오펙 감산에 대한 이슈를 좀 디테일하게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이란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라크는 어느 정도 좀 협의된 부분이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분명히 이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0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업스트림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개 회사들과 함께 석유 추가 탐사 개발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개발 부분이 있어서 이란이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부분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경제 제재를 계속 추가적으로 현재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제재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풀는 속도를 늦춘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스탑해버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산유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산유량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빨대 꽂으면 이렇게 석유 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산유량을 늘리고 싶은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란이 동결하는 마음은 전혀 없겠지만 추가로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감산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형성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근 지금 원유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재료가 노출돼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48에 저항을 잡아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포지션은 뭐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다만 오늘 원유 재고 발표인 날이기 때문에 잠시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짧은 트레이딩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런 힙소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힙소에 혹시 당하는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중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지금 현재 상황까지 지켜봤고요. 2부에서도 어떤 매매 내역이 지켜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원유에 대해서는 이제 API에서 재고가 감소로 좀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이쪽 그 EIA에서 또 감소로 나올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도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마 67만 배럴 정도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더 낮은 숫자가 나오면은 좀 뭐 급하게 좀 반등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또 달리 API하고 달리 이 재고가 좀 크게 나오면 많이 나오면 아마 좀 더 급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오일을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본 시스템 트레이더 화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 시스템은 오늘은 오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전에 뭐 포지션 변화가 있나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2시가 지나야 12시 반 가까이 돼서 변화가 있겠죠? 뭐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호가 나와야 또 매매를 알 수가 없네요.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본 시스템 트레이더 변화가 없네요. 아마도 지금 12시라든지 12시 반까지 중요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들이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서 지금 매수나 매도를 누르고 싶은데 눌러야지만 제가 이거 트레이딩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누르지 않는 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이 비조의 트레이더들이 어떤 경기를 내역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빠르게 살펴봅니다. 아, 자, 크레도 오일 같은 경우에 $47 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네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지 지켜보겠고요. S&P 500 또한 하락세로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21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또한 지금 $1190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요? 이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도를 테스트를 하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셨고요. 2부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더 많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비조 트레이더들이 어떤 매매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